내려왔습니다. 냉동굴 야채, 완두콩까지 들어간 야채에다가 양배추를 이렇게 넣습니다. 떡을 조금 갈아서 치즈가 조금 녹도록 치즈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흑이야를 덮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이 상태에서 손이 좀 뜨겁기 때문에 장갑을 이용할 것 같아요. 짠! 자, 이 상태에서 이대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토티아 위에다가 야채를 올려주면 됩니다. 이 안에 치즈가 다 들어있죠? 여기에 아까 만든 야채 볶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이 좀 부족하겠지. 맛있게 먹기 위해서 냄새가 안 나지만 저는 지금 구조를 토끼야를 향해 지금 타기 때문에 일단 불을 꺼주겠고요. 자, 이걸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잘 접어지지는 잘 않겠죠. 이렇게 절반 정도로 약간 그 바삭한 느낌이 나는데 아 진짜 먹기는 좀 그렇겠지만 굉장히 맛있겠어요. 약간 탄듯해서 좀 고소한 맛이 더할 것 같아요. 자, 한번 잘라볼게요. 이렇게 해서 드시면 간식으로 좋을 것 같아요. 요새는 그 또띠아가 다 만들어서 나오니까 마트 가시면 다 있습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위에는 계란과 치즈와 이렇게 함께 되어 있습니다. 맛을 한번 볼까요? 맛을! 맛이 끝내주네요. 와우! 겉은 다져갖고 파삭하고, 안은 그 야채와, 만두콩도 있죠. 촉촉하고. 세상 왜 맛이에요. 최고입니다. 여러분들도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